영화관인 줄 알았어. 아, 나 영화관인 줄 알았잖아요. 영화 보러 가자. 우리 그거 보게 됐잖아. 나 그거 오빠랑 보려고 친구들 보자 했는데 안 봐. 아니, 오빠! 영화 보러 가자 그랬잖아. 지금 여기 왜 들어오는데? 여기 영화관 아니에요? 여기 영화관이야? 오빠, 여기 모텔이야. 모텔이야? 아, 나 아예 몰랐잖아. 아, 근데 저기 가만 써 있잖아, 저기. 저기 최신 인기 영화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최신 영화 3,000편 있고. 오빠, 지금 나 질문해? 아, 장난이 아니라. 우리 영화 보러 가다 팝콘 먹고 우리 데이트하려고 나 예쁘게 입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쁘네. 그게 아니라 나는 저기. 아니, 그게. 좀 쉬었다가, 쉬면서 좀 누워서 영화 한번 볼까 싶어가지고. 아, 근데 오빠 우리 사귀기 전에 오빠가 분명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나 그거에 반해서 오빠랑 사귄 건데 갑자기 이러면은. 이런 게 뭔데요? 그냥 이런 데 오면은. 아니, 나는 진도 빼자는 거 아니야? 진도? 나 진짜 나를 뭘로 본 거야, 혜민아. 나 이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진짜 혜민이랑 영화 보러 온 거예요. 진짜요? 진짜예요. 진짜 영화만 볼 거예요? 진짜 영화만 볼 거예요. 아, 내가 너랑 뭘 하겠어. 나 진짜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진짜? 네. 그럼 진짜 영화만 보는 거다? 근데 영화 보다 보면 둘이 같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뽀뽀도 좀 할 수 있고 좀. 영화만 보고 그냥 뽀뽀만 하는 거야? 네. 영화만 보고 뽀뽀만 하게. 오빠가 이런 게 진짜 처음 봐봐. 잘 모르겠어. 나도 한 번도 안 와봤어. 부끄러워. 아, 괜찮아. 괜찮아. 오빠가 다 할 테니까. 제가 들어와. 우와, 되게 넓다. 뭐야? 침대도 두 개야? 어? 아, 침대 두 개. 오빠 여기 한 분 되게 예민하겠다. 침대가 왜 두 개야? 와. 오빠 이런 데 자주 와봤어? 아니, 나 처음이야. 나 진짜 난생 처음 와봤어. 친구들이랑도 이런 데 안 가고, 친구들이랑 맨날 여행 가면 그냥 민박집 이런 데 해가지고 나 이렇게 좋은 숙 모텔 처음 와봐요. 이런데 영화 어떻게 틀어야 돼? 아니, 오빠도 처음 와가지고. 근데 햄이 좀 옷 불편하지 않아? 좀 누워있기에. 나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 이런 데 보면, 저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운 있던데 가운 갖다줄까? 어? 자기야. 응. 덥죠? 더워. 왜 이렇게 에어컨이 안 세? 그러면 씻을까? 우리 씻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도 지금 땀 엄청 많이 나고. 나 땀을 진짜 너무 많이 흘렸어. 아, 그래? 응. 그럼 씻자. 일단 씻고. 응. 이거 씻어. 씻자. 여기 오빠가 씻겨줄 테니까. 아니, 뭔 그냥 소리야, 오빠. 내가 씻고 올게. 아. 씻고 올게. 좀만 기다려, 오빠. 응. 고마워. 오빠도 씻어야 되는데? 아, 빨리 씻고 나갈게. 자기야, 나 자기 섹시한 이런 모습 보고 난 참을 수가 없어.
아, 가지고 들어왔구나. 오빠, 나 다 씻었어. 어. 어, 뭐해? 아니, 그냥 저 좀 더워가지고. 아니, 더운데 뭐 요가해? 자기 진짜 섹시하다. 이제 오빠도 씻고 올까? 씻고 와. 아, 근데 오빠가 어저께 운동해가지고 저기 팔이 좀 아픈데 시켜줄 사람 없나? 무슨 소리야 오빠. 오빠 씻고 올게. 빨리 씻고 와. 아, 여기 잠깐만 전화기 없나? 말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어떤 거? 어? 잠깐만 오빠가 말해. 사장님한테 오늘 여기 침대 부서질 것 같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술 한잔 할까? 응, 좋아. 술 먹고 싶어? 오빠 사올게요 그러면. 아, 나 소맥 먹을까 맥주 마실까? 소맥 먹어 소맥. 안주는 뭐 먹을 거야? 안주 먹지 마 그냥. 안주 그냥 술만 먹어. 나 수플레 케이크 먹고 싶은데. 어, 오빠가 수플레 케이크 사올게. 어, 나와. 엄마 가도 돼? 애기 귀엽다. 어, 애기 귀엽다. 오빠 애기 좋아해? 오빠 애기 짱 좋아하지? 아, 진짜? 네. 우리 애기나 만들까? 아니, 다 장난하는 거지. 오빠! 애기가 나오니까. 내가 애기를 원래 안 좋아했었는데 응. 요즘에 좀 애기들 보면 되게 좋은 거 같아. 그럼 결혼할 때 된 거라는데, 여자가? 오빠 말 보지 말고 영화를 봐! 애기 만들까, 우리? 오빠 뭐해? 아, 자기 냄새 너무 좋아가지고. 아, 더워.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어디로? 어, 자기 잠깐만 일로 와봐. 아니 오빠 덥다며? 자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기가 좋았어요? 야, 오빠 진짜 간만에 힘썼더니 아, 피곤해. 나가자. 응? 나가자, 나 피곤해. 오빠가 좀 피곤하게 하긴 했죠. 아니, 뭐 벌써 나가. 우리 한 번 더 해야지. 우리 한 번 더 해. 빨리 나가자. 아, 왜 그래. 귀엽게. 나갈래. 자기야 우리 밥 먹을까요? 아니 오빠 나 지금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왜? 엄마가 오늘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자기 통금 진짜 왜 쉬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아니 나 지금 택시 불러서 빨리 가야 돼. 아니 그 무슨 일인데 오빠한테 말을 해줘야지. 몰라, 엄마가 빨리 그냥 오라고 전화와가지고 빨리 가야 돼. 가자 아빠. 아, 밥 먹고 가요. 왜 가야 되는데? 피곤해? 어, 나 너무 피곤해. 아니, 그니까, 오빠가 피곤하게 한 건 알겠는데. 아, 자기가 그렇게 섹시한 거 어떡해. 택시 왔다, 오빠. 알겠어, 그러면. 가? 어, 들어가. 자기야. 어? 오빠가 약속해서 미안해요. 어. 갈게. 아, 내가 너무 세겠나? 사랑해! 어, 여보세요? 뭐해? 아니, 나 오빠랑 지금 방 잡아서 뭐 했어. 좋았냐고? 야, 뭐가 좋아? 5초 했어, 5초. 5초인데 뭐 좋고 말고가 어딨어. 아, 진짜 짜증나. 무슨 토끼도 이것보다 오래 하겠다. 아, 야, 택시 왔다. 내가 이따 집 가서 전화 끊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드디어 거사 치렀다. 에? 무슨 거사? 아, 그냥 혜민이랑. 드디어 했어. 야, 씨. 3개월 동안 찡찡거리네. 드디어 했네. 알잖아. 우리 혜민이 조심해가지고 그냥 그런 여자 아닌 거 알잖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어. 좋았냐? 아야, 그래도 친구 여자친구 뭐 좋아하냐 이런 거 물어보냐. 근데 내가 한마디만 할게. 혜민이 피곤해서 집 갔다. 야, 씨. 야, 얼마나 세게 한 거야. 아야, 네. 알잖아. 나 힘 좋은 거. 아, 미친 새끼 진짜 죽는다. 야, 뭐 하냐? 술 한잔 하자. 내가 사줄게. 아, 오케이. 알았어. 와서 연락해야 돼. 나갈게. 자기야. 자기는 어떻게 오늘도 이렇게 이뻐? 매일매일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아, 사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오늘 뭐 할까? 그냥 우리 저기 오늘도 조금 약간 날씨도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갈까? 쉬었다가 좀. 쉬어? 어디서? 혜민이 걷는 거 보는데 조금 되게 힘들어 보여가지고 그냥 잠깐 모텔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아니, 나 앉아. 힘들잖아요.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일했잖아요. 안 힘들어. 나 잠 진짜 왔어. 아, 거짓말하지 마. 오빠랑 카톡 새벽 3시까지 하다가 잠들었잖아. 오빠 머리에 그것밖에 없어? 어? 머리에 못 들 생각밖에 없어? 남자들 다 똑같다. 진짜. 혜은아, 오빠 지금 사실 솔직히 조금 상처받긴 했어요. 나 다른 남자랑 비교하는 거 되게 싫어. 우리 혜민이가 과거에 어떤 남자를 만났든 간에 난 네 과거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 근데 그 남자들이랑 나랑 똑같다고 비교하는 것은 나 진짜 마음이 조금 아파. 나 우리 혜민이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 나 너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나 너랑 무조건 결혼할 거고 나 진짜 너 물 하나 진짜 안 묻히고 나 진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난 다른 남자랑 달라. 오빠 미안, 내가 말 실수한 것 같아. 괜찮아. 뽀뽀 한 번만 하지 마. 뭔 소리야. 사람 많잖아 지금. 부끄럽게 왜 그래. 그러면 그냥 부끄러우니까 사람 없네 그래가지고 둘이 뽀뽀하면 안 돼? 아, 진짜 그렇게 가고 싶어? 아니, 그렇게 가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 혜민이가 힘들까 봐. 그리고 아직 날이 그렇게 막 풀리지가 않아서 너 힘들고 땀나고 그럴까봐 오빠가 그러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데? PC방 가서 게임할까? 이거는 진짜 오빠가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거 친구한테 들은 거거든? 근데 모텔이 PC방처럼 된 모텔이 있대.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PC방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식 시켜먹고 우리 편하게 PC방 처럼 돼 있는 모텔 한번 오빠 검색해서 예약할까? 예약 지금 할까? 그럼 오버워치도 할 수 있어? 오버워치 무조건 되지. 다 돌아가. 아, 근데 지금 너무 대낮이라 대낮부터 가는 건 좀 그런데. 아, 자기야 지금 여름이잖아. 여름이니까 해가 길어서 그런다니까? 지금 시간 봐봐. 5시 다 됐어. 지금 겨울이었지? 지금 막 밖이 완전 껌껌해져가지고 저녁 다 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가지고 우리 오버워치 하자. 자기 오버워치 좋아하잖아. 가서 게임만 할까? 어, 게임만 하자. 그럼 나 수플레 케이크도 시켜줘. 오빠가 수플레 케이크 10개 시켜줄게. 가자. 갈까? 오빠! 어? 오빠 좀 씻고 왜 이렇게 급해? 안 급해. 아니 그 씻을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닦을 건데 또.
자기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배고프지? 됐어. 그냥 갈래. 피곤해. 내가 피곤해서 그래. 내가 피곤해서. 자기야 같이 가. 자기야 같이 가. 여보세요? 아 자기야 자기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았어요? 아니 나 그냥 바빴어. 아 바빴어요? 아 나 다행이다. 나 자기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아 뭐 하느라 바빴어요 자기. 아니 나 그냥 친구 만나고 그랬어. 왜? 아니 전화 그래도 나한테 카톡이라도 한 통 해주지. 나 걱정했잖아. 아 뭘 걱정을 해. 자기 혹시 나한테 화나거나 삐지거나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잘 몰라가지고 혹시나 삐졌나 해가지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뭐 그런 거 없어. 왜? 아니 자꾸 왜라고 물어보니까 뭐. 그럼 지금 어디에요? 나 밖이야 그냥. 밖이야? 알겠어. 그러면 오빠가 저기 카톡 할게. 답장해줘요. 알겠어. 사랑해요. 왜 이러지? 아 진짜 내가 뭐 잘못했지? 아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진짜. 왔냐? 어. 야. 아 시키면 먹으면 어떡해. 아니 내가 다 먹어가지고 못 말라가지고. 왜 불렀어 그래서? 숨어라 할까? 야, 여기 누님 있어? 없어. 혜민이 헤어졌어? 아, 뭐 헤어져. 혜민이랑 내가 왜 헤어져. 싸웠네, 그럼. 아, 싸운 거 아니야. 왜, 너가 혜민이 빼고 표정 안 돌리는 게 뭐가 있어? 혜민이가 지금 화난 게 있는 거 같은데, 뭔가 삐진 게 있는 거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어, 지금. 왜, 그러니까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 무슨 일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혜민이의 태도가 달라질 그 기점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아 일단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 밥도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아 그리고 또 이제 그냥 방 잡고 쉬어. 아 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발정났냐? 아 뭐 발정이야. 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 야 혜민이 형 보면 섹시한데 어떻게 해. 그리고 당연한 거 그냥 자꾸 했어. 그거 했어. 아니 그럼 방 자꾸 그냥 뭐 그러고 그냥 갑자기 혜민이가 집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헤어졌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연락 안 되다가 방금 전에 통화를 했단 말이야. 근데 통화를 했는데 지금 기분이 진짜 안 좋아. 아 얘가 이게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사실 방을 잡았다 여기까지는 혜민이가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이제 그 전에 기분이 나쁘게 있었다라면 아무도 안 나갔겠지 사실. 그지? 그러면 방을 잡았다. 내가 방구를 몰래 꼈는데 냄새가 좀 나긴 했거든. 그것 때문에 그럼 방구 안 텄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 네 방구 냄새 좋대 진짜. 아 꼈을 때 냄새가 났어? 아 냄새 났으면 말했겠지. 그러니까 그냥 방구를 끼고 했어 안 했어? 아니 한 거는 방구 끼고? 어? 아닌데? 그럼 방구 끼고 했어요. 방구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무조건 이 부분적으로는 너와 혜민이랑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란 말인데 내가 봤을 때. 아 나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아 나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있어. 땀은 원래 많잖아. 너 밥만 먹고 땀나는데. 아니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계속 그래서 그런가? 그냥 너무 조금 네가 발전을 개만하고 덤벼들. 아 그런가? 그러니까 좀 플라토닉 사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에로스 사랑만 하려고 하니까. 아 너 어떡하냐 섹시한데. 아 근데 그랬으면 혜민이가 아예 그 전에 이미 화가 났었을 텐데 할 때 혜민이 하기 싫다 막 그런 거 했어. 아 이런 걸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봐. 아니 당연히 이건 고민 해결해 주려는 거잖아.
내가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너 부른 거잖아. 딱 둘 중에 하나야 사실. 첫 번째 크기 문제거나, 두 번째 이 관계 시간에 대한 문제거나, 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 아 크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아 나 확대수술 받았다. 이게 그것도 이만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너 정도면은 여자들이 이제 만족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은 뭐냐, 사실 시간 문제거든. 너 존나 오래 있냐? 존나 짧게 돼. 난 한 거 같은데. 얼마 정도 한 거 같아? 그러니까 애무 빼고. 아 그런 걸 물어봐. 야 그거 재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그 대충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냥 1분 정도 했어. 1분. 아 그거네. 아 1분 적당한 거 아니야? 절대 적당하지 않아. 혜인이가 야마가 돌발하네. 야 10분 막 1시간 이렇게 하는 거 야통이잖아. 야 아니 10분 정도는 해. 웬만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0분 정도는 해. 너도 10분 해? 와 너 조절이 안 돼? 1분에 땀을 왜 흘린 거야? 아 나 힘이 심. 혜민이가 야마가 돌발하다 이거. 혹시 혜민이랑 할 때마다 1분? 아니 이제 더 전문이니까 내가 뭐 1분씩 2분에 몇 줄 될 것 같아. 아 그래 우리 혜민이 그런 걸로 도와드릴 때가 아니네. 아니야 우리 혜민이 그럴 때가 아니야. 뭐 혜민이가 뭐 어떤 얘기지? 동성적 아니 남녀 관계를 말하는 거 나는. 아 그러니까 혜민이가 이런 걸로 받을 일이 없다고. 혜민이 그런 애가 아니야. 아 그만 얘기야. 나와 담배 놔둬. 그러면 1분 심각한데? 나오라니까. 어 병신같은 이 새끼 진짜. 와 아, 오케이. 야 야 혜민아 오빠 진짜 잘할게요. 케겔 운동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아, 6개월? 6개월이면 혜빈이가 해야 시작할 것 같은데. 아, 다른 방법 없나? 아, 뭐 맨 수술이야. 약을 한번 먹어볼까? 약, 조루약, 조루, 치료, 약. 조루, 치료약 효과 없는데, 점점? 조루증 약 소용없다면, 조루약 치료보다 영양제로서 3분씩. 아씨. 시알리스, 비아그라, 레비트라. 아 근데 1분이면 오래 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오래 하는 거 같은데. 여보세요? 어 토끼 왜? 아 토끼라 하지마 짜증나니까. 알았어 왜 전화했어? 야 근데 아 1분 정도 하는 거면 존나 오래 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 야 1분은 씨발 너무 짧다니까. 니가 만약에 존나 커? 이러면 사실 이 짧고 굵게가 되겠지. 근데 넌 사실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1분은 좀 힘들어. 야 이게 케겔 운동도 반년 이상을 해야 된대. 근데 반년 이상이면 내 생각에 아 진짜 씨발 아 혜민이가 헤어지자고 어떡하냐. 아 나 진짜 생각만 해도 존나 슬프네. 아 케겔 운동을 떠나서 내가 지금 약도 있나 찾아봤는데 약도 효과가 있다 없다 존나 많이 갈리고 뭐 비아그라, 시알리스 이런 거 추천해 준다니까. 비아그라 이런 거 좋대고. 아 어떡하냐. 아. 야 그러면은 내가 방법 알려줄게. 일단 급한 대로 그 칙칙이라도 하나 해. 칙칙이? 쿠팡 이런 데다가 칙칙이 한번 검색해봐. 나오니까. 어 알았어.
뭐? 다른? 야 근데 이게 그 리뷰 잘 보고 사야 돼. 이게 아예 마비가 버릴 수도 있어. 너 그거 계속 뿌리고 그러면은 아예 감각 없어질 수도 있다. 아 이게 아예 뭐 마비가 오게끔 하는 거야? 그 마취지. 너 마취총 알지? 어. 그러니까 네 거기에다가 마취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 그래? 야 그럼 나는 느낌이 좀 들어오는 거야? 좀 느껴오지 사실. 어. 야 이거 나 그럼 이거 하나 사야겠다 야. 나 전화할게. 아. 우와 이거 뭐야? 젠틀매너 포어 롱라인. 지연 스프레이. 롱타임 스프레이. 아 이런 건 리뷰로 봐야 돼. 여자친구가 항상 짭다고 뭐라고 해서 추천해줘서 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자친구가 계속 가자고 조릅니다. 밤에 와이프랑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바로 주문해야겠다. 데빈아 기다려. 오빠가 너를 아주 지켜줄 테니까. 오케이 고마워. 한 번만 더 줘라. 어? 느낌이 하나도 없네. 혜민아! 오빠가! 오빠가 찾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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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그니까 그냥 방 잡고 한두 시간만 쉬다 가자니까요? 아니 왜 자꾸 방을 잡대? 오늘 날씨 좋잖아. 아니 날씨 좋은데 아 난 그냥 자기한테 주고 달라진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하드 시간만 쉬다 가자니까요. 나 오빠랑 가려고 맛집이랑 카페 예쁜 카페 다 찾아놨어. 아 그러니까 그 예쁜 카페랑 맛집 그냥 잠깐 쉬었다가 한두 시간 쉬었다 가면 되는 거잖아. 급할 거 없잖아 오늘 우리. 아 내가 대실 진짜 괜찮은 방으로 3, 4시간 되는데 알아봤어요. 거기서 한두 시간만 쉬었다가 그냥 우리 나가서 카페도 가고 자기 좋아하는 수플레 케이크도 먹으면 된다니까요. 아 3시간 빌리면 뭐야 5초밖에 못하는데. 어? 아 됐어 무슨 자꾸 못될 소리야. 오빠 나만 보면 못될 소리 하더라. 자기가 섹시한 뭐고? 어떻게? 나봐. 나 오케이 나 그러면 내가 말할게요. 나 자기가 얼마 전에 나한테 화내고 연락 안 됐던 이유 나 진짜 다 알아요 이제. 아니 그 말을 하지 그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오빠. 그러니까 오빠가 피곤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하면 빨리 사정하는 거 알죠? 아니 오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다른 사람 듣겠어 자꾸. 아니 다른 사람 들으면 좀 어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건데. 아, 진짜 창피해 죽겠어. 왜 그래 진짜. 아니 왜 그런 게 아니라 나 정말 자기야 내가 정말 피곤해서 그랬어. 나 진짜 이유가 많은데 내가 이거 핑계 같아서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하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섹시했어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다른 커플들처럼 예쁘게 예쁜 카페 가고 예쁜 데이트 하자 오빠. 아니 그니까 그 데이트를 한 시간 했다. 자기야 내가 오늘 자기 죽여줄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아 그만 좀 해 지겨워 죽겠어. 어 이상하다. 이나기가 그것 때문에 화난 거라 했는데. 오빠 이나기 오빠한테 얘기했어? 아니 너 미쳤니? 아니 친구가 이나기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냥 이나기한테 고민 상담 한 거죠. 그거 친구한테 왜 얘기를 해? 우리 둘만의 관계잖아. 그걸
오빠 친구한테 왜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이낙이는 우리 둘만의 관계지만 이낙이는 나랑 진짜 가까운 친구니까 내가 고민 상담할 사람이 이낙이밖에 없으니까 이낙이한테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지 그런 걸 왜 얘기하냐고. 그럼 난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됐어 나 가요. 아니 자기야. 아니 왜 그? 아니 왜? 아, 야. 맨날 나 만나자고 하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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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밖에 안 하고 심지어 이낙이 오빠한테 얘기해? 오빠 아니 아빠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자기 아 자기야 아 왜 그래 너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아 따라가야 되는 거 따라오지 말라니까 말아야 되는 거야. 어저래 같은 새끼 따라오지 말고 진짜 안 따라오냐? 아 이낙 무슨 일이야 오빠? 무슨 일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혜민이 네 말이 전부 다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나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한 것 같아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혜민이만 보면 오빠가 맨날 모텔 가자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낙이한테 말한 것도 나는 정말 진짜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냥 고민 상담한 건데 그게 너한테는 너무 신뢰가 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과하고 싶어가지고 미안해요. 오빠 지금 일할 시간 아니야? 빼고 온 거야? 어 혜민이 너한테 시간 맞춰야 되니까 내가 진짜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요. 그럼 나 맛있는 거 사줘. 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 그래 그래. 뭐 사줄까? 오빠가 다 사줄게 진짜로. 가자. 오빠, 어? 모텔 안 가? 모텔 간다는 소리 안 해? 아니 무슨 모텔이야. 나 안 가 모텔. 나 오늘 혜민이랑 데이트 할 거야. 가자. 오빠 가자 모텔. 어? 혜민아 혜민아 어디 가? 모텔 가자. 아이씨 우짠. 우리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맨날 모텔만 오면 오빠가 그냥 바로 침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아니 그거는 자기가 너무 섹시해서 그런 거 어떡해요. 나 진짜 섹시해서 그런 거지. 자기 진짜 섹시하다니까.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섹시한지 진짜 몰라요. 진짜? 어 진짜로 다른 남자들이 봐도 진짜 섹시하다고 생각할걸요? 나는 뭐 오빠한테만 섹시해 보면 되지. 아 아까 했던 얘기 또 해서 미안하긴 한데 내가 진짜 몰라가지고 정말 이낙이한테도 물어보고 했던 거예요. 진짜 그거는 너무 미안해요. 괜찮아 오빠 이제 신경 안 써? 진짜로? 응, 오빠가 이낙이 오빠랑 얼마나 친한지도 알고 나도 뭐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니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자기랑 자는 거에만 집착을 했냐면 인터넷 딱 이거 이낙이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연인끼리 속공합이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혜민이가 안 떠났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오빠 나 오빠 사랑해서 만나 그런 거 안 중요해 하나도. 진짜로? 아 나는 혜민이가 이렇게 지고지순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혜민이 전에 만났던 남자는 진짜 멋있고 잘생겼잖아요.
오빠, 오빠도 멋있고 잘생겼어. 내가 오빠 왜 만나는데. 오빠 근데 진짜 좀 피곤해서 그런 거 맞지? 아, 나 진짜 피곤해서 그랬다니까요. 혜민이는 여자라서 잘 모르는 거야. 진짜 남자들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서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빨딱빨딱 잘 쓰잖아. 그래가지고 오빠 진짜 일 열심히 하는 거 알잖아. 나 진짜 피곤해서 맨날 피곤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난 진짜 그런 거 신경 안 써. 상관없어. 진짜로? 그리고 그거 다 오빠가 나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요. 긴장하고 그러면 막 그렇다고 하던데. 맞아요. 애매히도 검색해봤어. 짱하다. 오빠 아직 아니야. 나 아직 아니에요? 좀만 더 마시고 짠. 오빠 응? 지금이야. 아, 오빠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오빠 그만 갔다 올게요. 좀 씻고 올게요. 물 씻어. 아까 씻었잖아. 아니 땀이 좀 나가지고. 땀? 네. 네. 씻어. 나와. 엄마 금방 씻고 올게요. 안 피곤해서 2초 늘었네. 2초. 아. 어? 아니다. 아니야. 그냥 씻어. 어? 어? 씻고 올게.
어디 갔어요? 근데 이게 너비였다고. 아이, 겨...